자, 이런 삘이 느껴지면 도망치세요. Run.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RM쌤입니다. 자, 오늘은 성형이나 시술 상담할 때 가장 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형이나 시술은 상담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상담은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상담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의사와 내가 말이 잘 통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뭔가 말이 잘 안 통한다 싶으면 시술은 일단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여러 군데 다녀보세요. 나와 가장 말이 잘 통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의사가 있을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그냥 주문하는 거예요. 자판기나 식당 주문처럼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막 주문을 하는 거죠. 그게 최악이에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내 미적 관점이 의사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의사도 같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가 예쁜지 의사가 모르면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은 뭔가 요구하는 대로 되기는 했는데 그게 예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되기는 했는데 뭔가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자, 의사와 환자의 미적 관점은 상담할 때 최소한 한 70% 정도는 일치한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결과가 좋아요. 자, 어떤 의사가 내 얼굴에 관자놀이나 역광대가 꺼졌으니까 매끄럽게 채워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는 얼굴이 좀 동그랗고 약간 넙대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 조금이라도 동그랗거나 넓어지는 게 싫어요. 거길 채우면 더 넙대해질 것 같아요. 이런 두 사람은 애초에 미적 관점 자체가 굉장히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서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뭐 서로 미적 관점이 좀 다르더라도 상담이 진행되면서 납득이 되면 괜찮은데 계속 평행선이면 안 되겠죠. 사실 자기 얼굴의 제일 전문가는 나 자신이에요. 제일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도 아마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렇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병원에 왔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시술이나 수술로 그게 구현이 가능한지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단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코필러 하나만 해도 좋아지는 점, 나빠지는 점, 시술의 한계, 변하는 이미지 등이 나와 어울릴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코끝을 올리고 싶어요 이런 환자분이 오셨다면은 필러로는 코끝을 의미있게 올리기가 어렵다, 피부가 부드럽고 연골이 튼튼하다면 큰 기대 없이 조금 높이는 거는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콧대를 높이고 싶어요 이런 환자분이 오시면은 아, 네, 콧대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은 피부에 여유분이 적기 때문에 자꾸 퍼지고 낮아질 수 있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리자. 또 콧대가 올라가면 그만큼 중안면이 길어 보일 수 있어서 당신의 동그란 얼굴형을 보완해 줄 수가 있다. 또는 반대로 지금 얼굴이 긴 스타일이라면은 오히려 더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상담 때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의사랑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 이 말이 안 통하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코 얘기가 안 끝났는데 입술이나 이마 등의 주제로 자꾸 이런 어떤 단점을 자꾸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의사 말고 환자도 자기 컴플렉스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 시술 얘기하다가 뭐 신세 안탄 이런 것 쪽으로 회피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의사는 자기 자랑으로 또 도망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 신의 손이라는 둥, 자기가 어떤 연예인들을 뭐 시술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상황은 대화가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증거죠. 즉 말이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저항이 있는 거예요. 시술 후에 어떤 단점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뭔가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의사일 수도 있고 상담 직원일 수도 있고 환자 본인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직 시술할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시술에서 얻을 것 또는 시술의 장점 이런 거 말고 단점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서로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모든 대화가 마찬가지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패를 다 까놓고 얘기하면 대화가 정말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 간의 대화가 항상 그렇게 쿨하지 못하죠. 서로 마음속에 뭔가 저항이 걸려서 말을 빙글빙글빙글 돌리거나 해가지고 대화가 바로 핵심으로 가지 못하고 정말 계속 꼬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대화가 막 꼬이고 꼬여서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는 병원 상담을 통해서 핵심 사항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고 합의에 도달해야 돼요. 자, 시술에서 얼마나 예뻐질지와 같은 그런 좋은 면도 그렇지만 시술의 한계는 무엇인지, 내가 잃을 것은 무엇인지, 나빠질 것은 무엇인지도 상담 과정 중에 훤하게 드러나야 돼요. 또 그 드러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시술을 한다는 그런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수술이나 시술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뭐 그러지 못하고 같이 앉아는 있지만
변죽만 울리고 핵심 사항을 서로 피하기만 하고 다른 주제로 도망가고 그러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술해야 될 곳은 사람의 얼굴이니까요. 두둥탁 결론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예쁜 얼굴이냐? 미적 기준이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 대략 70에서 80%는 일치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수술이나 시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단점이 상담 과정 중에 환하게 드러나야 된다. 세 번째, 뭔가 상담이 꼬이는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이 들면 그날 당일은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는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광고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명은 아름닥터의 라이프 스킬북입니다. 저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정신과, 심리학 책, 경제학 책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토론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스킬이나 또는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아름닥터의 라이프 스킬북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스킬 이런 게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스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책을 좋아하시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브 채널에 오셔서 같이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끝입니다. 뿅!